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삼성아파트 25평형 경매 물건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0 타경 109007번입니다. 감정가는 3억 8,300만원이며 KB부동산 평균가는 6억 1,500만원, 전용면적 18평에 분양면적 25평으로 1차 최저가는 3억 8,30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3,830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9월 8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삼성아파트 경매물건은 7호선 중계역 생활권으로 수암초등학교, 불암초등학교, 불암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노원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노원구 중계동 삼성아파트는 107동 5층 매물로 전용면적 18평에 분양면적은 25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9월 기준으로 3억 8,300만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9월 8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3,83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계 삼성아파트 25평의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균가는 6억 1,500만원, 하위 평균가는 5억 6,500만원, 상위 평균가는 6억 5,500만원입니다. 전세가는 3억 5천만원에서 4억 50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중공업 및 시공하여 1999년 10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총 7개 동에 47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1.2대이며 경매 물건은 18층 중 5층 15평형으로 방 2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 권리는 2011년 3월 31일에 설정된 하이트 진로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억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억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므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는 신건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 변동 현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잔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서울은 투기 과열지구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이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삼성아파트 최근 거래액을 살펴보면 25평형인 경우 지난 7월에 17층이 6억 4천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경매 물건과 동일 평행된 25평형 매물호가가 7억 원까지 다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황 그리고 논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노원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30%, 매각률은 93%, 경쟁률은 10.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위 자료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서울 노원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현황 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노원구 중계동 삼성아파트 25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